내장 그래픽인데 싸펑이 75프레임? 포르자5가 100프레임? 박사님, 사는 동안 많이 버세요! 안녕하세요, 드레이입니다. 스팀덱이 유명해진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스팀 플랫폼 전용 기기, 말도 안 되는 가성비, 그리고 커스텀 APU를 활용했다는 점이 한몫을 차지할 텐데요. 이 포지션과 꽤나 비슷한,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는 제품이 5월 11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바로 ASUS ROG Li인데요. UMPC라는 카테고리로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엔 게임을 위한 용도로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여러 게이밍 디바이스와 결을 같이 하고 있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오늘 영상 게이머들이라면 진짜 심장 콩닥콩닥하게 만들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출처 밝히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자고요. Let's get it. 우선 AMD의 신형 APU 2종을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ASUS ROG Li 제품을 알아볼 거예요. 우선 라이젠 APU부터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AMD가 발표한 최신 모바일 APU가 확인이 되었죠. AMD 라이젠 G1 그리고 AMD 라이젠 G1 익스트림입니다. 현재 발표한 자료로만 보면 신형 아키텍처, 더 늘어난 L2 캐시, 그리고 부동 소수점 연산에선 말도 안 되는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AMD 라이젠 G1 익스트림의 경우는 라이젠 7 7840U를 커스텀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8코어 16스레드 구조에 라데온 780M 내장 그래픽이 탑재된 APU죠. 참고로 7840U의 성능을 애플 M2 프로세서와 비교한 자료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패스마크를 제외하곤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벤치마크를 활용했는지 확실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시드벤치 R23 정도만 넣어줬어도 괜찮았을 건데 뼌가 애매합니다. 다시 G1 시리즈로 돌아가자면 닌텐도 스위치가 0.4 테라플롭스, 플레이스테이션 4 프로가 약4.2 테라플롭스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출시일이 오래된 제품들이고 운영체제가 전부 다르긴 하지만 내장 그래픽의 성능 치고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지만 부동 소수점 연산 성능 향상과 실질적인 게임 프레임 향상이 100% 비례하는 건 아니죠. 우선 G1 익스트림이 아닌 오리지널이죠. G1의 성능을 확인해 보면 1080p 네이티브가 아닌 720p에서 RSR, 라데온 슈퍼 레졸루션이라는 업스케일 기술을 적용시키고 테스트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엔비디아 DLSS 같은 거예요. 어쨌든 RSR을 감안하고 보면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플레이는 가능해 보이고요. G1 익스트림의 경우도 720p RSR이 적용된 상태에서 평균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미쳐 날뛰고 있죠. 포르자 호라이즌이 이전 세대 게임이라고 해도 절대 만만한 그래픽도 아니고 레드리 2, 보더랜드 3의 경우도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인데 꽤나 플레이가 잘 되는 모습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게 파크라이 6는 오히려 지원보다 떨어지더라고요. 요거는 뭔가 설정이 잘못되었거나 테스트 환경이 불안정한 것 같기도 하고요. FHD 네이티브에서 테스트한 자료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깡성능인 건데요. 확실히 G1의 성능은 많이 아쉽습니다. 예산을 낮게 잡고 있고 720p에서 RSR을 활용할 목적이라면 G1을 사야겠지만 웬만하면 G1 익스트림을 구매하는 게 여러모로 훨씬 나은 선택이 될듯 싶은데요. 프레임이 두 배가량 차이 나는 게임도 꽤 많이 보이는데 활용하면 할수록 G1 오리지널은 성능에서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라이젠 G1 시리즈를 활용하는 로그 LI. 일단 디자인은 미쳤습니다. 화이트 감성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버튼 레이아웃도 기존 UMPC나 콘솔 패드와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활용할 수 있고요. 전면 조이스틱에 RGB 라이팅 기능이 있고 후면에도 사선으로 RGB 라이팅이 되거든요. 게이밍 느낌 제대로 보여주고 있네요. 상단을 보면 전원 버튼, 볼륨 버튼, 타입C 전원 연결을 위한 단자겠죠? 오디오 잭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로 뭔가가 있는데요. 바로 ROG XG 모바일 eGPU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입니다. 더 좋은 그래픽 성능을 필요로 한다면 이런 구성까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갑은 달달달 털리겠지만요. APU야 이미 앞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 보고요. 램과 저장 장치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 32GB와 1TB 이상의 대용량 제품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있으니까 저렴하게 용량 확장이 가능한 건 매우 안심이죠. 특히 디스플레이
AI 성능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7인치 풀 HD 해상도에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제가 여러 게이밍 UFC에서 말했었던 60Hz의 아쉬웠던 주사율을 채워준 느낌이고요. 화면 밝기도 매우 좋습니다. 아쉬운 건 상하단 베젤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진다는 것과 응답 속도가 조금 아쉽긴 한데 실물의 느낌은 다를 수가 있어서 요거는 직접 만져봐야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스팀덱 무게가 669g인데요. 608g은 아주 가볍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물론 기기만 제대로 뽑힌다면야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죠. 내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 2230 NVMe SSD가 보이죠. 웨스턴 디지털 SN740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펜을 2개 위치시켰고 하단에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죠. 나사를 풀면 바로 내부를 볼 수 있기에 분해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활용한 분들이 대부분 언급하는 게 펜 소음이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같은 환경에서 스팀덱의 펜 소음이 30dB 중후반이라고 할 때 ROG Li는 20dB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신형 칩셋의 장점과 쿨링 시스템을 제대로 디자인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의 협업이라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영상 이미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TGP 30W 풀 HD 로우 그래픽 기준으로 위쳐3는 80프레임 전후로 측정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은 프레임이긴 해요. 로우엔드 외장 그래픽 카드도 이 정도는 안 나오죠. 사이버펑크 2077도 동일한 세팅에서 70프레임이 넘게 측정이 되는데요. 아무리 그래픽 세팅이 낮다고 해도 1080p 네이티브 해상도라는 걸 감안해야겠죠. 포르자 호라이즌 5는 풀 HD 높음 옵션에서 90프레임이 넘습니다. 역시 포르자 테스트를 많이 하는 저로서는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고루한 성능이기는 합니다. 갓오브워 역시도 30W에서 50프레임 초반 정도가 측정되더라고요. 콘솔 타이틀인 걸 감안하면 충분히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이고요. GTA5는 그냥 플레이 제대로입니다. 100프레임이 넘어가거든요. 물론 꽤나 낮은 옵션에서도 돌아가는 게임이지만 로그 LI에서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 없겠죠. 레드리2는 60 중반 정도의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드리2도 그렇고 GTA5도 그렇고 오히려 공식 성능 도표보다 더 잘 나옵니다. 물론 다른 게임들도 살펴봐야겠지만 실제 플레이 시에 더 쾌적한 게임이 많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해요. 야, 스팀덱이 판을 크게 키웠다면 로그 엘라이는 커진 판을 제대로 활용한 디바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 만큼 온도며 프레임이며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AMD 최신 CPU 두 종과 ASUS ROG Li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APU 성능 끝, 디자인 끝, 감성 완전 끝!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역시나 가격이죠. 모바일 상급 APU가 탑재되고 ROG라는 감성 값이 어마무시한 건 다들 알잖아요. 현재 라이젠 6800U를 활용하는 UFC 가격이 12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될진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구글링 해보면 기본 라인업이 499달러네, 뭐 지원 익스트림이 599달러네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추측성 기사, 어그로가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공식 판매처인 베스트바이에서 최상위 트림을 699달러에 세팅한 것도 발견이 되었지만 이 역시도 5월 11일이 되어야 확실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테고요. 에이소스가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이라고는 해도 스팀처럼 완벽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서 파격적인 가격이 될지 솔직히 미지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UMPC 시장이 단단하면서도 매력적임에는 틀림이 없거든요. 부디 UMPC 매니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홀릴 수 있을 만한 메리트 있는 가격대로 나와주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유!